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기아 더뉴 카니발 가솔린 9인승 하이리무진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9년식, 주행거리는 25,000km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옵션 또한 풍부하게 갖춰져 있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전면 유리 보시면 엔카 진단 무사고 차량 확인되시고 KB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엔카 보증도 가능하시고요. 전면 유리 스톤치 크랙 없는 깔끔한 상태네요. 다음으로 본넷도 보시면 네, 역시나 관리 상태 매우 좋고요. 그 밑으로 범퍼 또한 스크래치 깨짐 없고요.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 보실게요. 네,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손상 없는 깔끔한 상태고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앞쪽 6.10으로 8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드미러 컨디션 매우 좋고요. 이제 도어 쭉 보시면 네, 보시는 거 같이 스크래치 문콕 없고요. 다음으로 이 차량 오토슬라이드 탑재되어 있는데요. 네, 작동 잘 되네요. 다음으로 2열 휠 컨디션도 네,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뒤쪽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뒤쪽 4.13으로 5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네요.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네, 스톤치 크랙 없고요. 트렁크 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동 트렁크고요. 트렁크 실내 공간 네, 역시나 매우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네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도어 쭉 보시면 네, 스크래치 문콕 없고요. 보조석 쪽에서도 오토슬라이드 탑재되어 있네요. 네, 작동도 잘 되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 들어가 있습니다. 바깥쪽 사이드미러도 컨디션 매우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살짝씩 있네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면요, 베이지 시트로 들어가 있고요. 가죽 상태도 매우 좋고요. 굉장히 화사하게 들어가 있네요. 다음으로 운전석과 보조석 전동 시트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보조석에는 워크인 시트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고 옵션 쭉 확인할게요. 네, 실내 탑승해서 시동 걸었고요. 계기판 보시면 25,857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핸들 보실게요. 네, 크루즈 컨트롤 차 간격 조정,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옆쪽 보시면 네, 후측방 시스템 차선 이탈 방지 220V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유보 시스템 하이패스 ECM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작동도 잘 되고요. 블랙박스도 있네요. 아래 보시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챙겨 넣으면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스타트 버튼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밑으로 쭉 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도 가능하시고요. USB aux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냉온 커플더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에코 모드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과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있고요. 오토 홀드 버튼, 전자식 파킹, 핸드 열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제 2열 탑승해 보았고요. 제일 먼저 공간 역시나 매우 넓네요. 앞쪽에 뒷자리도 냉온 커플더 들어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뒷자리 양쪽 다 열선 시트 있고요. USB 단자 220V도 이용 가능하세요. 네, 그리고 위쪽 보시면 후석 TV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 에어컨도 뒷자리 조절 가능하시고요. 네, 위에 보시면 조명도 있습니다. 조명 조절도 네, 옆쪽에서 조절 가능하시고요. 옆쪽 보시면 후석 커튼도 네, 들어가 있네요.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 3열 공간 또한 있고요. 시트 벗겨지거나 갈라짐 없이 관리 상태 매우 좋고요.
굉장히 넓네요. 옆쪽 보시면 3열도 후석 커튼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엔진 쭉 보실게요. 네, 보시는 것과 같이 누이 없는 깔끔한 상태고요. 냉각수 적정량 아래쪽에 있는데요.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버전 감전의 스캐너와 성능 기록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를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를 체크해보겠습니다.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 안됨을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실시간 엔진 구동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값이 정상적인 수치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고요. 그 앞으로 현관장치인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 부식 하나 없네요.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현관장치인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 부식 없습니다. 이어서 앞쪽으로 보실게요. 네, 제일 중요한 엔진 미션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도 미션 쪽인데 쭉 보시면 누이 없는 깔끔한 상태고요. 그 옆으로 엔진도 보시면 네, 누유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앞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찍힌 갈라짐 없네요.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기아 던유 카니발 가솔린 9인승 하이리브진 로블레스 스페셜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이 차량 엔카 진단, KB 진단까지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엔카 보증도 가능하니까요. 믿고 구매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옵션 또한 매우 풍부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